평산강의 수은 제첩 파동과 포항시의 안이한 대응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형산강의 중금속 오염 사실이 드러났었지만 포항시는 이를 알고도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형산강에서 잡은 제첩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은이 검출됐지만 포항시는 한 달 넘도록 언론과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사이에도 수은 제첩은 계속 잡혀 시중에 유통됐고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숨겼다는 게 일단 많이 분노스럽네요. 저는 그만 들었는데도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형산강의 중금속 오염 사실이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됐는데도 포항시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 2011년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한 중금속 검사에서 형산강 퇴적물에서 검출된 수은은 0.144mg, 강바닥에 사는 생물에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3등급으로 우려 수준 이상입니다. 2년 전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이 형산강 하구와 인접한 영일만 9개 지점의 환경영향평가를 한 결과에서도 중금속 오염은 심각했습니다. 아연이 관리 기준치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왔고 카드뮴과 비소 납등도 주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육박했습니다. 또 석 달 전 형산강 둔치에서 채취한 쑥과 냉이에서도 기준치의 2배가 넘는 납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형산강과 영일만의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걸 알면서도 포항시는 매번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 그 시민들의 건강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권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식 수준이 낮다는 점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수은 제첩 파동 이후에도 포항시의 대응은 소극적입니다. 전수조사 방침을 밝혔지만 당장 형산강 퇴적물에 대한 중금속 검사를 의뢰하면서 수은 제첩이 나온 일대 3개 지점의 검사를 국한하고 상류에 있는 식수 치수원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식수원 쪽은 왜 처치를 안 했죠? 상수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게 없죠. 그 상수 사업소에서 그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포항시의 안이한 대처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시의회마저 사태 파악과 책임 규명에 나서지 않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를 시의원들이 나서서 시에다가 압박을 주고 여러 가지 대책 마련을 하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마당에 도대체 뭘 보고 가만히 있는지. 한편 포항시가 추진 중인 형산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환경 보전 사업은 전혀 없고 친수 공간 등 토목 사업 위주인 걸로 알려지면서 이번 수은 제첩 파동을 계기로 사업 계획을 대거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